여성이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이 섬세함이라 그랬어. 그것이 남자보다 여자가 갖출 수 있는 권을 갖고 태어난 덕목이란 말이야, 섬세가. 섬세를 풀어보면 간을 섬에, 간을 세야, 다 간을 다야. 거기 실세자가 다 들어갔지. 그러니까 이 섬유할 때 섬자잖아. 짜고 엮는 거야. 새도 이렇게 뭔가를 하는 거 같은 걸 느끼게 하잖아. 간을 섬과 간을 새를 두고 봤을 때 살피는 일이라고 그랬잖아. 살과 피가 되는 것을 살핀다고 그랬지. 실핏줄의 역할, 이걸 섬세함이다. 진짜 어디 하나 죽은 세포 하나 없게 실핏줄이 다 가서 닿아야 하고 그랬잖아. 그만큼 마음을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끝까지 다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마음, 실핏줄이 마지막 끝까지를 우리 몸을 다 보호하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듯이 우리는 그런 관계로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거지. 그게 섬세의 뜻이야.